한다는 자체가 현대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일본은 너무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대한민국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있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자가 아픈 사람도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받았던 보고에서는 바깥에는 7대 3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지만 심의일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5대 5쯤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9명 가운데서 4대 5 정도로 잘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이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보냈던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직접 참여했습니다. 제가 직접 직관한 재판이 바로 김만배 씨가 네.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이었습니다.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현재 해양장비 연구소 이런 데도 검사들이 갔습니다. 거기가 전직 검사들이 가가지고 감사한답니다. 감사. 사회이사 검사들이 다 해먹는 거죠. 검사들이 다 해먹는 이런 세상 우리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됩니까?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이 저 자리에 앉아있고 1년 동안 대한민국 얼마나 망가졌습니까?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역수지 지금 거의 13개월째 계속 적자입니다. 이대로 가면은요 올 한 해 동안 무역수지 적자가 천억 달러가 넘을 거예요. 자, 지금 상황은 아마 무역 적자가 더 커질 것 같답니다. 왜? 러시아하고 싸우잖아, 지금. 러시아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? 러시아에 그다음 우리 수출한 거 다 망해요.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가 러시아에 지금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. 그거 다 끝났어요, 이제. 그 자리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대. 자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 러시아에서 그동안 엄청난 무역 흑자를 봤는데 그거 다 날라갑니다. 자 우리나라 겨울에 천연가스 도시가스 지금까지 좀 따뜻하게 틀었죠. 지난 겨울에 그 도시가스 값이 확 올라가지고 우리 되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가격이 내려갔어요. 내려가서 좀 괜찮을 줄 알았어. 근데 문제는 뭐 우리나라 도시가스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에서 들어와요. 그거 언제 안 들어올 거야 이제. 지금 이제 여름 다이 가니까 걱정이 좀 덜하긴 한데 어떡합니까 이제 올겨울?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여러분. 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는 뭐? 일본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우리의 세상을 하고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저 우리는 우주까지 바라
이 조국아 민주야 민중아 사랑하라의 가사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권력의 빌부터 먹으며 애꿎은 사람 하나를 골라 잡아서 정경심 형 집행정지 즉각 수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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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찰은 각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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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받을 권리 뺏지 마라! 뺏지 마라! 뺏지 마라! 뺏지 마라! 가장 치졸하고 답답한 게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하는 겁니다. 집안에 검사가 있으면 수사를 받지도 않고 집안에 검사가 있으면 체포가 돼도 나오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. 그저 어떻게든 사법시험 통과해서 연수원 거쳐서 판검사가 돼야만 살아남는 세상, 이 더러운 세상의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?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대 5까지라고 얘기했지만 9명 가운데서 7명 가운데서 4대 3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미 전해졌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오늘 심의를 빨리 끝냈습니다. 결과가 늦어졌던 이유는 바깥에 있는 시끄러운 저희들 구호 외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러기에 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. 개국보는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조국 장관의 가족과 조국 장관과 늘 함께 했었습니다. 저희는 부탁을 받은 그룹도 아니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기에 뛰쳐나온 시민들입니다. 맞습니까? 최순실은 되고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되는데 정경심은 안 됩니다. 이것이야말로 검찰농단입니다. 검찰농단 규탄한다! 예상됐던 일이 벌어진다고 마음이 가볍진 않습니다. 그럴 줄 알았어도 신랏 같은 희망을 갖고 있던 건 역시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따뜻한 봄은 올려면 모였나 봅니다. 사람들은 쉽게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. 오늘 여기 나올 때